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내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윤 시장은 31일 소천 산단에서 자동차 자체 모듈과 프레임을 생산하며 지난해 매출액 1,373억 원을 기록한 주식회사 호원을 찾아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어 진곡 산단과 하남 산단의 중소기업 5곳을 잇따라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윤 시장의 중소기업 방문은 지난 20일부터 이어졌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